안녕하세요. 이어근의 텐텐텐입니다. 오랜만에 네. 이렇게 인사를 또다시 네. 드립니다. 네. 표정이 더 밝아지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네. 반가워가지고. 아, 맞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네네. 할게요. 오늘 미국에서도 또 중간선거가 있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중간선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의 어떤 이제 판도가 좀 정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약간 관망 좀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또 내일 되면 또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CPI. 이 부분이 좀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 지금 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파월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이런 부분들을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발표했던 CPI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일단 CPI가 이전보다는 좀 많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좀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발표할 때까지는 좀 시장이 약간 관망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PI가 앞으로 나올 네. 때까지는 조금은 좀 관망해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펀더멘털과 네. 수급과 추세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오늘은? 네, 오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펀더멘털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에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모처럼 그 풍력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30년까지 풍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 MNT 이러한 그 최근에 이제 많이 IRA법의 유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전했던 이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풍력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긴 호흡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애니플러스가 하고 이제 DNC 미디어 이런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지금 웹툰 관련 이쪽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애니플러스가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 애니메이션 전문 업체, OTT 업체를 인수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애니플러스가 이제 장중에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 그거 관련해서 웹툰 뭐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뉴스니까 단발성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수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쪽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계속 매수가 집중됐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다소 조금 지금 수급이 약간 좀 정체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그룹 주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3인방. 오늘 카카오페이가 이제 알리페이와 손을 잡고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급등하다 보니까 카카오 급등하고 카카오뱅크까지도 지금 오늘 수급이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지금 이제 카카오 그룹의 이제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큰 시장이니까 상당히 오늘 좋은 호재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하고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이제 핫하다 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이제 조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재할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가치 여기에 대한 이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단순하게 화학이나 철강 기업으로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요즘 계속적으로 화학이나 철강 업종이 아니라 2차 전지로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수급이 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발로 끝나지 않고 계속 길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이제 추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추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가 눈에 띕니다. 지금 수소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 얘기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수소 관련주, 특히 연료전지 관련주들, 범한퓨어셀이라든가 SP어셀, 두산퓨어셀 이쪽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한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뉴스성이니까 단발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잊을만하면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리튬 관련주들, 금양 WI. 그리고 미래나노텍까지 오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요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리튬 관련주가 그 2차전지 리튬 관련주가 있죠. 엘버말이라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오늘 초급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금양이나 WI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초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종목은 뭐 계속 상승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국의 엘버말의 급등으로 네. 인해서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쳐주고 네. 있고 또 수소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네.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리뷰 종목들부터 만나보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부터 만나보도록 네. 할까요? 수급 안에서 단순히 화학이랑 철강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로서의 기업 가치가 네. 충분하다. 그래서 잠시 힌트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네.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그 해외 쪽에 이제 광산 이쪽 이런 개발도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회사가 이제 그 리튬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고품질의 이러한 지금 이 시설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니켈까지도 지금 이제 가세하고 있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좀 상당히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좀 새롭게 기업의 니레이팅이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주가는 여기까지는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니까 이제 중간중간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나오겠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 자체가 좀 긴 호흡으로 봐도 되는 이러한 종목이고 2차전지의 어떤 성장성이 멈출 때까지는 뭐 이런 종목들의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계속 단기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좀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네.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효자 종목이 있습니다. 네. 저희 SNS테 네. 수익을 거의 31%나 달성을 네.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좀 자신 있게 많이 갈 것 같다 이렇게 옛날 이전에 한번 네, ST 큐브도 그리고 많이 갔죠. 그래서 요거는 한 1년 정도 보고 계속 중간중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EUV에 있어서 핵심 공정이라 할 수 있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포토마스크 이 앞전에 그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펠릭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기술 개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되고 이제 본격 양산 단계까지 좀 들어간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는 이러한 흐름이었다면 이번에 이 구간이 이제 돌파가 되면서부터는 이 종목이 바닥을 탈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이제 그 추세로 나가는 이런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이 종목이 하락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 대기 매물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신다면 어느 좀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9,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 흐름이 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전도 마음 편히 네. 또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는 벨라루나님께서 ST큐브를 168%나 수익을 났었는데 네. 이제 이 ST큐브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들도 만나보러 가야겠죠. 텐텐텐의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전장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예요. 어떤 메리트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전장인데요. 네. 예산은 뭐 가끔 그 애플카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동차 전장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고전했던 부분은 이 회사의 이제 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가전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가전 쪽이 지난번 그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이제 급격하게 그 매출이 미리 2, 3년께 땡겨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한 좀 침체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전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는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순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이고 미래의 성장성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앞으로의 주가의 그 높이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G전자는 그 고객과 그 경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TSMC가 파운드리를 만들면서 애플이나 뭐 이렇게 고객들하고 이렇게 부닥치지 않는데 지금 LG전자는 뭐 그 전기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하기보다는 이쪽에 필요한 배터리라든가 전장 이런 쪽에 주력을 하면서 보다 폭넓은 고객들을 가지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미래가 성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제 텐텐텐 점수를 먼저 보시면 이제 펀더멘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조금 이제 실적이 조금 약간 하향세이긴 한데 그래도 ROE가 한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10%는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EPS 성장률이 지금 이게 증권사 예측치인데 한 65%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PR은 8배, 그다음에 후년에는 6배, 그다음에 내년에 6배, 후년에 4배 이런 식으로 올해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이제 턴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결국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경기 민감주 그 가전 사업부가 조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펀더멘탈은 그냥 8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급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그동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한 5일 동안 기간이 한 100만 주 정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제 바닥이라 생각하고 대규모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세는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은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여기서 이제 지난번 전저점 그다음에 전저점을 깨지 않고 살짝 돌리는 조주 패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이제 주가가 관리가 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가 이제 쌍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주가는 다시 10만 원을 향해서 서서히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200원에서 92,200원 매수, 목표가는 일단 98,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9만 원. 그렇지만 이제 이 종목을 중기보다는 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매력적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네.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10만 원까지도 달려가고 있고 목표가로는 네. 저희 9만 8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LG전자였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종목 준비해 네. 주셨죠? 두 번째 종목 네. 고영입니다. 네, 고영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주 쪽으로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이 네. 좀 약세를 보였는데 네. 유일하게 또 똘똘 뭉쳤던 종목이 고영 고용이에요. 네. 고용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고용이 그 상당히 이제 기술력하고 이 IT에서는 거의 뭐 브루칩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상당히 좀 이렇게 믿고 보는 이런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IT가 조금 부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기대치만큼 조금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바닥까지 좀 내려왔는데.
예산은 이제 그 3D 검사 장비 쪽인데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높고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리시오링 이쪽 관련해서 지금 이제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고 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수술용 로봇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로봇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가 수술용 로봇이에요. 그만큼 이 회사의 그 IT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 되면 또 ETF 삼성에서 이제 ETF 출시가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마 고용도 여기에 따른 수급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고요. 텐텐텐 점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텐텐텐 점수 보시면 최근에 좀 성장성이 조금 정체돼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돈을 꾸준하게 잘 벌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그래도 17% 정도 되고요. EPS 성장률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조금 아쉽죠. 이게 좀 정체돼 있고 PR은 한 14배 정도. 그래서 성장성이 조금 정체됐다는 것도 이제 펀더멘탈은 8점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간 수급보다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고용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일 연속 순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기간은 이제 그동안 계속 매도했다가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긍정적이고요. 추세가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추세는 지금 바닥에서 거의 약간 숨어 있다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상당히 약한 모습인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주가는 충분히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전저가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움직임 폭이 상당히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다음 주에 이제 ETF, 로봇 출시 ETF에 기대하고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12,000원에서 12,500원. 일단 목표가는 13,8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네. 매출을 기록했지만 마진이 조금 아쉬운 네.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네. 재무 구조도 탄탄한 만큼 네. 앞으로의 성장성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고영이었고요. 목표가 네. 13,80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두 종목을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어근의 텐텐텐이었습니다. 텐, 텐.